약속대로 총회전까지 윤미정 씨 앞으로 주식을 양도해드리겠습니다. 그 대가로 나한테 원하는 건 뭐죠? 매년 저희가 부탁하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스타호텔 이익금의 5%를 기부해 주십시오. 기부요? 네. 그 정도 주식을 매입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 텐데 그 정도로 만족하시겠다고요? 물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뭐죠 그게? 이 본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JNC 공식 한국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홍콩 브로커인데요. 그 사람이 라이언 펀드 이름으로 계좌를 터주기로 했어요. 조건은요? 세탁해주는 대가로 금액의 7%를 달랍니다. 그렇게 하세요.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건 알아보셨어요? 성당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긴 안전할 겁니다. 확실한가요? 내가 보증해요. 거기서 3개월 좀 있었으니까. 왜 거기 3개월씩이나 계셨습니까?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습니다. 언제 옮길 겁니까? 오늘 밤에 간다고 얘기해뒀는데.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밤보다는 오히려 낮이 더 안전해요. 아, 이 날씨 되게 덥네. 아, 우리 어디 가서 팥빙수 먹을래요? 난 미숫가루 들어간 팥빙수가 좋던데. 형님들은 어때요? 형님. 왜 아저씨보다는 형님이 듣기 좋잖아요. 형님, 우리 오늘 저녁에 뭉쳐서 술 한잔해요? 솔직히 제가 요즘 무지하게 피곤해요. 알지도 못하는 얘기 외우느라고 이 헤어가 다 엉망이에요. 보세요, 모발 손상된 거. 간다. 어딜 가요? 골프 수업해야지. 덥다며, 하루 쉬어. 그럼 좋죠. 근데요, 이런 식으론 죽었다 깨나도 싱글 못 돼요. 되든 안 되든 필드로 나가자고요. 그래야 늘어도 늘어요. 알았어. 저녁에 술 먹는 거예요? 되게 팍팍하네. 우리끼리 한잔해요. 봐서. 팥빙수 배달 왔습니다. 팥빙수요? 예. 미숫가루 많이 넣었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자, 드십시다.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저 두 분 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. 아, 신분증 왜요?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. 아, 왜 그러는데요? 저 실은
별일 없으셨죠? 아. 이럴 때만 찾아오지? 스타들 주가가 하한가를 쳤어요. 주주총회가 언제죠? 다음 주요. 정상국이 이번 주 내로 송금을 마친다니까 필요한 주식 매수는 주주총회 전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 됐군요. 당신 계획대로 정상국 돈으로 정상국을 공격하게 됐네요. 시동차는 어떻게 된 겁니까? 테러를 당한 건 확실한데 누구 짓인지 모르겠어요. 얼마나 다친 겁니까? 죽진 않았어요. 혹시 이 의원이나 정상국 짓이 않을까요? 최근 들어 최동찬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. 그들은 아닙니다. 그 사람들 짓이라면 최동찬을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. 어설프게 공격했다간 도리어 자신들이 당할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. 그럼 혹시 경고 같은 거였겠죠? 자네가 언제 왔어? 방금이요. 좀 전에 정 회장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. 오늘 중으로 홍콩으로 일부분 송금하겠대요. 그래? 예. 자원개발공사 협의서 이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. 하긴 대단한 위력으로 따지면 이 의원 백이 제일 대단하긴 하다. 자원개발공사 이사장도 이 의원이 추천한다니까 그냥 꿈뻑 죽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 좀 운이 없긴 하다. 그 다음 대통령을 노린다는데 우리 때문에 물 건너가게 생겼잖아요. 고수들도요. 형제 일일 맺을 때 무조건 피를 나눈다고요. 그럼 피를 나눠야지 왜 술을 마셔? 에이 뭘 몰라도 한참 받는다니까. 괜히 피 같은 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술은 곧 피, 피는 곧 술.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. 이제부터 우린 형제 일일 나눈 거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. 그 유행가 가사 아니냐? 아 정말 분위기 깨시네. 암튼 앞으로 우린 절대 배신 때리지 않기에 형님.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. 그럼 그냥 형이라고 부를까요? 사실 아저씨는 형님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형님은 형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긴 해요. 근데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해마다 천사원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? 얼마나요? 액수가 굉장히 클 거야. 진짜 홍길동된 기분이네. 역시 형님들하고 동업하길 진짜 잘했다니까.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눈은 명품이에요. 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진짜로 천재적이거든요. 형님들을 딱 보는데 그냥 필이 빡 오더라고요. 제가요 15살에 천사원에서 나와갖고 아내분 일이 없거든요. 외모까지 받쳐주니까 호스트바까지 급수대로 쫙 훑어봤는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형님들이 제일 급수가 높아요. 너 호스트바에도 있었냐? 아 있었다기보단 그 일종의 탐구 정신으로 그냥 잠깐 들렸었던 거예요.
형님들도 누님들이 좋아할 스타일인데. 형님은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요? 넌 원래 그렇게 말이 많냐?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떠들게 돼요. 게다가 두 형님이 워낙 조용하시니까 막내인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드는 거예요. 근데요, 친형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진짜 참 말 많네. 아, 되게 친해 보여서 그래요. 처이모님이야? 처이모면 천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? 너 이번에 끝나면 뭐 할 거냐? 할 거야 많죠. 어떤 걸 먼저 할까? 요즘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. 일 끝나면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. 외국 좋죠. 형님들은 뭐 할 건데요? 글쎄, 뭐 할 겁니까? 너 달리기 잘해? 네? 달리기 시합해서 나한테 이기면 내가 포기할게. 뭘요? 형님 술 취했어요? 형님 술 주정 진짜 희한하다. 이겼으면 했어. 뭘요? 네가 날 이겼으면 했다. 참 성격 희한하네. 달리기에 목숨 걸 일 있어요? 넌 꿈이 뭐냐? 착한 아빠가 되는 거요. 그렇구나. 분들은 당신 계획대로 최동찬이 두 사람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둘 다 사색이 돼서 호텔을 나오더라고요. 제가 부탁드렸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? 그 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보내라는 거요? 예. 아침에 받았을 겁니다. 박기수도 오후에 이 의원을 만날 거고요. 잘 됐군요. 잘 됐다고 하면서 표정이 왜 그래요?
되게 심란해 보이네. 민수연에 대한 제보는 없었나요? 없어요. 광고된 사람을 묻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던 모양이에요. 많다뇨? 예상대로라면 이태준, 정상국, 최동찬 이렇게 셋이어야 맞잖아요. 따로 알아본다고 해도. 그런데요?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. 한 사람이 이강주 기자고요. 강주요?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? 신분을 밝힌 사람은 이 기자 하나니까 알 수가 없죠. 인사가 늦었습니다. 천공명이라고 합니다. 아, 저야말로 인사가 늦었습니다.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쉴 수 있게 됐습니다.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. 예, 오늘은 꽤 많이 걸었어요. 내일은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서영사하고 시합 한번 하세요. 그 사람 되게 잘 뛰는데. 우리 강혁이가 말하던가요? 자기가 서하은이라고? 어쩌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.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. 실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. 서하은 형사를 도와주십시오. 무슨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? 서 형사는 이젠 혼자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. 그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반장님뿐입니다. 지금 서영사는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를 만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, 그 사람. 그럴 겁니다. 전 서영사를 멈추게 할 힘이 없습니다. 이미 너무 많은 길을 함께 와버렸습니다. 반장님 도와주십시오.